이런 유머, 예, 아재 개그, 와이담, 이런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지? 웃음, 만담, 언어유희. 언어유희. 예. 그래서 이게 언어유희라는 거는 그 옛날에 뭐, 만담 있잖아요. 그죠? 예, 만담하면 누가 떠올려나네? 장수팔 고춘자. 그렇죠. 장수팔 고춘자. 우리 세대는 알잖아. 그지? 그렇지. 예, 근데 어르신들은 또더잘 알죠. 예, 거기에 또 필요한 양념으로 들어가는 우리 언어 유희까지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착한 자식이란 어떤 자식일까? 착한 자식이란. 그 자식은 못난 자식. 응? 못난 자식. 아니, 착한 자식이 좋은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예, 착한 자식은 한국에서 살고 있으면 착한 자식이래. 예, 그렇죠. 예. 미친 자식이란 뭐야, 그러면? 미국하고 친해 있는 자식. 그렇죠.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타는 차. 중고차. 그렇죠, 중고차. 중고차. 예. 아, 라면은 라면인데 달콤한 라면은 무슨 라면일까? 오, 그대와 함께 라면. 아유, 저 여러분 진짜 문제 투성인 게 뭐지? 진짜 문제 투성이야. 장세정 씨, 진짜 문제 투성이야. 뭐야? 지금 우리 했잖아. 그럼 시험지지 뭐야? 시험지. 예. 그렇죠. 예. 세 사람만 타는 차. 세 사람만 타는 차. 3인승? 3인승. 3인승이 있습니까? 인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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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그냥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가장 더러운 강은 뭐지? 더러운 강.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거 다 썼어. 요강. 요강, 요강. 예. 가장 알찬 사업을 하는 사람. 가장 알찬 사업을 하는 사람. 알장사. 알장사니까 뭐지? 계란장사. 계란장사. 그렇죠. 예, 좋습니다. 여기 다 있는 것 중에 여러분 한 가지씩만, 두 가지씩만 내 거로 만드세요. 예, 아주 쉽게 여기 할수 있는 거. 예,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내자.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내자. 개가 전선? 개가 사람을 가르친다. 개. 개인. 지도. 예, 개인 지도. 예, 그렇죠. 예, 좋습니다. 예, 이런 거. 그냥 누구나 생각만 하면 다알수 있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아이들을 낳으면은, 애들 이제 태어나면은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죠? 우리 엄마들의 마음. 응? 천재로 키우고 싶잖아. 그래서 천재로 키우고 싶어서 제일 먼저 우유를, 아이를 뭘 먹이는지 알아? 어떤 우유 먹일까? 아인슈타인. 오, 그렇지.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의 우유를 먹인대. 예. 근데 이제 먹이다 보니까, 아유, 조금, 벌써 엄마가 알아. 그러면 이제 그 아인슈타인 우유에서 한 등급 내린대. 어떤 우유 먹일까? 2단계? 응, 2단계. 우리나라에서 최고, 서울우유. 그렇지, 서울우유, 서울우유. 서울우유. 예, 그러다가, 아우, 또한 단계, 또 내려옵니다. 어떤 우유일까? 연세우유. 예, 연세우유. 아유, 또 하나 내려왔어요. 건국우유. 그렇지, 건국우유. 예, 건국우유. 점점 예. 애한테 이제 점점 마음을 그렇죠. 내려놓는 거야. 이미 애를 키우다 보면 내 아이를 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국우유까지 갔는데도, 야, 이 아이가, 그래, 건국대라도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네. 예, 그럼 또 이제 내려야 돼. 예, 어느 우유를 줄까?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못 가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지? 지방대, 그렇지. 그래서 지방우유. 지방우유를 내기도
야, 그래, 지방대라도 가라. 그게 엄마의 이제 바램이야. 예. 아이고, 지방대라도 가라고 바램을 했는데, 그냥. 예, 이제는, 그래, 이제 매일매일 학교나 가거라. 매일매일 그냥 학교나 가거라.